자, 이곳은 탕노 작가의 작업실입니다. 참 1년 만에 지금 와본 것 같아요. 여기 난로가 빨갛게 지금 달구어져 있네. 우리 탕노 작가님 워낙 콕 숨어서 작업만 하시는 분이라 여기 뭐 장비들이 카메라 장비들이 어마어마하네. 저게 말로만 듣던 2000호 작업입니다. 양해를 구하고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탕노 작가의 작품입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높이가 지금 한그 4m 이상 된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뭐 전투를 치른 복장입니다. 총만 안 들었지 뭐 거의 각개 전투 좀 하신 것 같아. 그래요. 야, 1년 만에 지금 왔어. 1년 만에. 아, 그런가요? 1년 만에 작년에 이맘때쯤 아마 오고 그때 뵙고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참 불쑥 왔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셨어 그동안? 이 작업 하느냐고? 그렇죠. 뭐이 작업도 하고 우리 조금 뒤로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뒤로 좀 한번 나와보세요. 이 크기가. 근데 좀 의자 하나 가지고 앉을까? 예, 그럼 뭐 가져오셔도 돼요. 의자, 의자. 예, 그래요. 이 작품 크기가 지금 대체 얼마나 한 거야, 이게? 저기 이게 실제로 예. 뭐 1000호, 2000호라는 거는 뭐 사이즈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네. 그 정도 하죠. 2000호. 그래요.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곧 어디엔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. 올 연말에 예. 설치를 해주러 가야 돼요. 그래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이게 뭐 완전히 탈진된 느낌이에요. 여기다가 다 기를 지금 쏟아부셔가지고, 어떻게 그 건강은 어떠시고? 그거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뭐 코로나하고 전혀 여기하고는 뭐 별로 완전히 뭐, 상관없는 것 그렇죠. 같아. 그렇죠. 뭐 그러니까요. 여기 내가 안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. 그러니까. 그래요. 하여튼 여기 지금 역광 때문에, 뒤에 화사한 그런 창가가 이렇게, 창가에, 여기 계시는 느낌이야. 이쪽 좀 바꿀까? 그래. 그쪽에 계셔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제, 그래요. 하여튼, 우리, 황 작가님, 이렇게, 우리 표미경, 이렇게 그 신작을, 이 거대한 2,000호짜리의 신작을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 주셔. 근데 펜이 있나? 많은 것 같던데, 보니까. 우리 집에는 볼펜, 사인펜 뭐 이런 펜들이 많은데 내 팬들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. 한동안 뭐 이렇게 수시로 또뭐 페이스북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걱정도 됩니다.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하여튼 우리 황 작가님, 이게 화면에는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수염에 염색한 거 아니죠? 파란색이 있는 거 보니까. 이게 보니까 그 전투를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물감이 튀고래는 모양이야. 자, 한 가지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. 우리 작가님이 붓으로 안 그리고 저걸 사실 집어 던지면서 그리잖아요. 주걱 같은 걸로.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진짜 치열한 전투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이 주걱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. 이 그림들을 붓이 아닌 이 주걱으로만 표현해주면 저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요. 우리 작가님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집어 던지는, 거의 어떻게 보면 막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그 그림을
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? 2014년? 5년? 2014년? 그래요. 이게 벌써 한 5, 6년 이상 됐네요. 아무튼 그동안 대작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거의 2,000호 크기면은 이게 지금 이게 걸릴만한 그 로비가 대체 어디에 걸리는 거야? 한번 궁금해서. 어디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? 어디 걸리는지는 뭐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. 그래요. 내가 또 설치를 해놔놓고 나면은 이제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. 나중에 설치를 저렇게 약간씩 간격이 벌어지는 모양이야? 네. 아주 그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이게 세로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? 한 4m 정도 올라가요. 4m? 그래, 제가 언뜻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, 이 말이 사실 이 작업실이 마장이었던 거잖아. 네. 그 말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? 아니, 뭐 말에 대한 특별한 사연은 늑대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로 이제 야생을 다루다 보니까는 야생말을 그리게 된 거고. 네네. 또 여기가 또 이제 또 공교롭게 또 승마장이기도 하고 승마장이었기도 하고 여기가 말하고 관련이 있는 데다가 또 이 그림을 부탁하신 분도 이제 말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. 그런 이제 뭐 또 말이 또 이제 내 그 또 일용할 양식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. 나를 또 키우신 분이니까 또. 그래요. 선생님인데 말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아. 저는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 한번. 네. 이거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걸 보시지 못하면 이런 느낌들을 아마도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붓터치나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혹시? 혈투를 벌이셨어요 아무튼. 적었습니다. 어디에 걸릴지 모르지만 이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한 그런 기운을 느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들어오기 위해서 한참 뒷걸음질을 쳐야지만 되는. 대각선이랑 보라고 내가. 그래 맞아요. 그 앞에 한번 다 서보세요. 이제 다 보입니다. 그래요. 멋집니다. 우리 작가님 사실 이번에 우리 팬미경 우리 7호짜리 한 8점 정도 앞으로 한 3일 한 이틀인가 목요일날 그러니까 12월 10일날 감사 소품전을 해주기로 하셨잖아요. 저는 살짝 봤습니다. 그 느낌이. 야, 이거 그날 또 기대가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매년 그 우리가 그래 왔지만 막 솔드아웃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거의 공개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좋아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. 참여 많이 하라고. 아니, 뭐 솔직히 참여해 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해요. 왜요? 아니, 뭐 평소에 생일 아는 채도 안 하고 하다가 또 이게 뭐 사실 이종희 작가님이 하자고 이렇게 선뜻 제안을 안 해 주셨으면 내가 올해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그냥 이거 작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뭐 한 몇 장 한 맹글어 본 겁니다. 그러니까 또 뭐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. 네. 그 이제 뭐 그런 거 안 하냐고. 그래서 또 따로 또 뭐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이제 매년 뭐 한 12월에는 한 번씩 했으니까. 네. 또 인연이 닿고 또 이게 또 코로나 이런 시기를
만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뭐 이렇게 이종희 대표님이 또 잘 진행해 주시라 생각합니다. 네. 뭐, 아무튼 그, 워낙 좋은 작품으로 매번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실제로 모니터로 봤던 것보다 훨씬 좋다. 뭐 이런.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면 모니터가 우리 작가님이 그 붓터치 또는 붓터치가 아니죠. 그 질감을 영상으로는 담아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렇게,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동이 아마 10분의 1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우리 작가님 건강하시고 우리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뭐 계획이 잠잠해지겠죠? 아 그럼요. 뭐 거기 그거는 내가 뭐 또 뭐 질병 관리 과학자다 상당히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많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우리 작가님들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좋은 작업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아마 위로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고 방송 마치는 걸로 하시죠. 네. 언제나 그렇듯이 하시는 말씀들은 세상은 참 어렵다,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만 그런 말을 하는,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, 20년 전에도, 30년 전에도, 50년, 60년 전에도, 구한 말에도, 조선시대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런 말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랬죠. 늘 힘듭니다. 사는 게 이 야생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먹이를 딱 그 차려서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면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다 힘들고 어려운 투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어난 자의 숙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삽시다. 네. 그래요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술도 한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로나가 좀 빨리 잠잠해지고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우리 한근 작가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봐서 너무 좋고요. 다음에 또 뵙죠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, 혈투를 벌인 흔적입니다. 끝으로 전체가 다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오늘 팬경 라이브 방송을 우리 탕노 작가 작업실에서 워낙 커가지고 지금 화면에 다 들어오기가 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